눈 가리기 팔아요. 돌돌돌 물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개울가에서 스노기가 공깃돌을 줍고 있어요. 뿅뿅! 눈다래끼 잡아라! 뿅! 만수가 물총을 쏘아대며 스노기를 놀렸어요. 스노기가 잉잉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아가, 왜 우니? 곶감을 만들려고 감을 깎던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만수가 눈다래끼 났다고. 그때 곱게 차려입은 만수 엄마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스노기 할머니, 사진 찍으러 가세요. 사진이라니? 할머니가 달갑장게 물었어요. 사진사가 온 걸 아직 모르셨어요? 이참에 순옥이도 사진 한방 찍어주세요. 한껏 달뜬 만수 엄마가 할머니와 순옥이의 손을 잡아끌었어요. 동구박 느티나무 아래엔 사람들로 복작거리고 자전거, 전술에 목마, 거울, 뾰족 구두들이 늘어놓아져 있었어요. 멋진 모자를 쓴 사진사 아저씨가 가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아저씨, 그건 뭐예요? 가짜머리란다. 순옥이는 신기한 듯 쳐다보았어요. 넥타이를 메고 모자를 쓴 만수는 빨갛게 입술을 칠한 엄마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 웃어요. 스마일. 잔뜩 긴장한 만수가 그만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 다시 눈 크게 뜨고 하나, 둘, 셋! 퍽!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아주 좋아요. 베리 굿. 만수는 멋쟁이 꼬마 신사 같은걸. 사진사 아저씨의 칭찬에 만수가 어깨를 으쓱대자 순옥이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드디어 순옥이와 할머니가 사진기 앞에 섰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예쁜 눈에 다래끼가 났네. 사진사 아저씨가 순옥이를 보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사 양반, 눈다래끼는 빼고 찍어주시구려. 할머니도 참, 콧구멍을 빼고 코만 찍을 수 있나요? 사진사 아저씨 말에 동네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어요. 순옥이는 왕다래끼, 눈다래끼, 코다래끼, 사진도 못 찍는데요. 만수가 약을 올리자 동네 아이들도 덩달아 놀려댔어요. 순옥이는 눈물을 찔찔 짜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수를 하고 눈을 씻어보았지만 커다란 눈다래끼는 좀 채 줄어들지 않았어요. 혀를 날름거리며 놀리던 만수 얼굴이 떠오르자 순옥이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우리 착한 순옥이가 극한 일로 울면 쓰나. 뒤따라온 할머니가 순옥이를 달랬어요. 할미가 눈다래끼 낫게 해줄 테니 울지 마라. 몰라. 사진도 못 찍었잖아. 할미가 아저씨한테 잘 부탁해서 꼭 찍게 해줄게. 진짜? 그럼, 이 할미만 믿으렴.
순옥이는 그제야 울음을 그쳤어요. 방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얼레빗을 꺼내 먼지를 툭툭 털고 방바닥에 빗 등을 쓱쓱 문질렀어요. 자, 이제부터 할미 말 잘 듣고 똑같이 따라해야 한다. 얼레빗에도 다래끼 나나. 순옥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할머니를 따라했어요. 얼레빗에도 다래끼 나나. 할머니는 방바닥에 문질러 뜨거워진 빗등을 순옥이 눈에 대었어요. 아, 뜨거! 뜨끈뜨끈해야 요놈의 다래끼가 쏙 빠지지. 자, 이번에는 물고기를 그려보아라. 할머니가 순옥이에게 종이를 내밀었어요. 순옥이가 그림을 다 그리자 할머니는 그림을 벽에 붙였어요. 물고기 눈에도 다래끼 나나. 물고기 눈에도 다래끼 나나. 순옥이는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따라했어요. 할머니는 바늘로 물고기 눈을 콕 찌르며 말했어요. 고르마, 고르마, 툭 터지고 다래끼를 내려놓아라. 우리 순옥이 예쁜 눈을 어서 빨리 돌려다오. 할머니가 순옥이 눈을 살펴보았어요. 요놈, 눈다래끼가 물렁물렁 잘도 익었구나. 다래끼 난 곳에 속눈썹을 쏙 뽑았어요. 아야! 괜찮아. 이제 다 됐다. 할머니는 고름이 터진 순옥이 눈을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자, 이제 삼거리에 가서 눈다래끼를 팔고 오너라. 할머니는 뽑은 속눈썹을 순옥이한테 주었어요. 순옥이는 삼거리를 향해 가다가 갑자기 발길을 돌려 만순의 집 쪽으로 뛰어갔어요. 요리조리 눈치를 살피던 순옥이는 얼른 돌멩이 두 개를 주었어요. 순옥이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돌멩이를 쌓고 그 사이에 속눈썹을 감췄어요. 정말 돌멩이를 찾 사람한테 눈다래끼가 옮어갈까? 순옥이는 재빨리 담장 뒤에 숨었어요. 제발 만수한테 걸려라. 순옥이는 콩콩 뛰는 가슴을 간신히 누르며 지켜보았어요. 한참을 기다리자 저만치에서 만수가 달려왔어요. 뭐야 이거? 만수는 돌멩이를 보자 발로 툭 찼어요. 순옥이는 손으로 입을 꼭 막고 웃음을 참았어요. 순옥이는 동굴 밖으로 달려갔어요. 사진사 아저씨가 막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어, 다래끼가 그새 많이 작아졌네. 내일 모레 사진주러 올 때 예쁘게 찍어주마. 참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특별히 부탁하셨는걸. 순옥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사진사 아저씨는 손수레를 매단 자전거를 타고 고갯마을을 넘어갔어요. 아저씨! 내일 모레 꼭 오세요! 순옥이는 아저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